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. 이미 지불된 드레스 비용도 사라져버렸습니다. 자기들은 받은 게 없으니 110만 원을 더 내라. 그래야지만 진행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우리는 다 완납을 했으니 거기서 다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. 왜냐면 저는 예식 일주일 안 남았으니까. 못 받았다는 거예요. 뭐 했냐고 그랬더니 뭐 줄 줄 알았다? 뭐 자기들 말로는 이게 뭐 끝나야지 뭐 받는 시스템이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못 받은 안 받았다? 그러니까 이제 업체 터전에서 못 받으니 돈을 내라. 이제 이런 식인 거죠. 폐업한 업체 때문에 제휴된 수금의 업체들도 피해가 막심하다고 하는데요. 지금 저희가 1년 정도 결제를 아예 못 받았어요. 거의 다른 샵도 그렇고 신랑 신부님이 모르는 게 또 계신데 이 웨딩 업체들이 그 일만 받는 게 아니라 또 웨딩 일번지가 박람회를 하거나 또 한 건을 받으면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얼마를 또 줘야 돼요. 예비 부부들은 결혼 준비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. 사실 오늘이 촬영 날인데 업체 측에서는 돈을 받은 게 없다고 해요. 측으로부터 받은 게 없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. 제공받고 싶으면 또 똑같은 금액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을 제시를 해주셨어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은 취소를 한 상태입니다. 웨딩 촬영이 무산돼버린 피해자. 그저 허탈할 뿐이라는데요. 처음에는 계약금을 30만 원 현금으로 내야 하고 그 계약금이 되면은 뭐 드레스 업체랑 컨택을 해줘요. 그럼 드레스 샵을 이제 고르고 촬영 일자가 가까워지면 촬영용 드레스를 고르러 가는 시점에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완납을 말씀하셔서 저는 12월 15일에 완납을 한 상태예요. 본식을 4개월이나 앞둔 시점에 모든 비용을 요구한 건데요. 피해자는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는 갑자기 상황입니다. 당금을 다 하라고 하는 거죠. 아직 저희는 5개월이나 남았는데. 그래서 뭐지 싶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이상하더라고요. 또 다른 피해자 역시 해당 업체의 웨딩 플래너에게 완납을 요구받았다는데요. 드레스와 메이크업 업체를 고르기도 전이었답니다. 제가 이거 잔금 결제 한 일주일 전인가? 그때 박람회는 갔다 왔어요. 12월 30일까지 계약을 받았대요, 여기서. 폐업 직전에도 웨딩 박람회를 열어서 회원을 모집했다는 사실에 피해자들은 분개하는데요. 제가 있는 단톡방에는 한 600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. 제가 본 가장 큰 금액은 한 6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. 현재까지 피해가 확인된 예비 부부만 약 800쌍입니다. 이렇게 피해가 큰 이유에는 웨딩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는데요. 드레스나 메이크업 업체에서 신부가 따로 연락하는 걸 거의 받아주질 않아요. 이게 워킹가라고 해서 그냥 제휴 없이 들어가는 가격이 제일 비싸다고 하더라고요. 제휴가는 그것보다 훨씬 낮고요. 그래서 비용 때문에라도 이렇게 플래너를 껴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. 대응해서 일단 그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고 소송도 준비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참여를 할 생각이에요. 결국 수백 건의 고소장이 접수돼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수집할 때 드레스가 필요하잖아요. 네.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? 다시 다른 업체를 찾아보던가? 제가 정말 이 드레스 아니면 안 되겠다 싶으면 사실 업체에서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.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죠. 시기 얼마 안 남아서 더 조정 안 해준다고 해도 저희가 아쉬운 상황이라 부르는 게 가격이라 저희는 그대로 주고 해야죠. 방법이 없어서. 예비 부부들은 이런 억울한 마음을 담아서 국민청원도 올렸습니다. 웨딩 플래너 회사가 스드메 업체와 계약하고 피해자들이 다시 웨딩 플래너 회사와 계약한 이 소위 3자 구도라면 스드메 업체에게 계약 이행을 계속 요구할 수 없고 피해자들도 위약금을 직접 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. 업체 대표는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할 걸 알면서도 편취할 목적으로 돈을 받은 것에 해당해서 형사상 사기죄의 대상이 되어 보입니다. 사기죄로 고소하고 처벌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.